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지만 교육장에선 의원들의 배움 의지만큼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구의원 교육 현장을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성폭력의 사전 예방과 대처 방법, 폭력 예방 실천 방안 등을 교육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를, 조직을,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맨 앞에 서 계신 분들이라고.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모르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정말 그런 농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뉴미디어 활용 교육도 열렸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별 활용법을 배웁니다. 또 구의원으로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각광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 저분은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는 거죠. 뉴미디어가 의정활동을 알리고 지역 이슈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소통 도구임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라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SNS는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동작구 의회는 폭력 예방과 뉴미디어 두 차례 교육에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교육도 받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